딸을 병으로 먼저 보낸 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게 삶의 중요한 이유가 된 그에게 산이 내주는 청정의 사냐초들만큼 귀한 선물이 없죠. 네, 자연이는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산에는 자주 오시나 봐요. 예, 겨울엔 잘 안 오는데 예. 요즘 봄 되고 새순 놀러 오기 전에 네. 내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 요즘은 좀 자주 올라오지. 네. 이게 네. 이제 내가 만든 감누수라는 건데. 아, 아까 그 감누수요? 예. 뿌리면 선크림 효과도 있고 모기나 벌레 해충이 안 덤벼들어. 자연인의 일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감누수. 하루에 6번 이상 이 신비의 물이 곳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충도 막아주고 네. 선크림 효과. 네, 근데 아니 도대체 이 물은 뒤에 정체가 뭔가요? 이게 아니 이런 물이 그, 세상에 아 이건 뭐 분명히 뭐 내가 한두 번 해놓은 게 아니까 몇십 년 했으니까 아. 난 여중에 뭐 집에 가면 크림 하나도 없고 아무 네. 스킨도 없어. 이것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 저도 한번 그럼 뿌려보겠습니다. 아이 뿌려보세요. 매일 난 두세 번씩 해. 아 정말 이 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커지네요. 자 이제 올라가자고. 네. 네 여전히 그 비법은 미스터리로 남겨두고요. 오늘은 얻어갈 게 있어서 산을 오른 만큼 발걸음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여가 도라지 밭이요. 내가 한 5년 전에 심어놨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아 여기다 심어놓으셨어요? 네. 네. 이게 낙엽 속은 붙어지 않죠. 어,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도라지 냄새가. 뿌리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나왔어. 어우 승윤 씨야 나쁜 거 안 해. 아 여기 있네. 네, 얼마 안 컸네. 여기 한 발짝 간격으로 심었는데 자, 한 발짝 더 나가봐. 옆으로. 오, 이렇게 크네. 이야! 꽤 컸네. 네. 야, 이게 땅이 좋으니까 캐는 것도 되게 쉬워요. 아, 진짜 좋네요. 그 모든 뿌리 식물은 네. 싹이 올라오면 영양이 전부 오히려 빠져가지고 싹 올라오기 전에 지금 캐는 거라. 아, 그래서 네. 그 순, 새순 올라오기 전에 그 볼 일이 있다고 그런 게 이거 캐려고 그러셨던 거군요. 그래. 싹 안 올라왔을 때 캐야 된다. 요즘이 가장 그렇지, 약성이 좀 좋을 때네요. 적기지. 자, 또 하나 얻어갈 게 있어서 좀 더 올라가 보기로 하는데요. 여기가 쌀이나무 밭이요. 아, 쌀이나무. 이거 직접 심으신 건가요? 아니, 내가 심지도 않는데 그 대자연이라는 게 희한해. 이게 어디서 날라와서 씨가 이렇게 났는지 뭐 몇 그릇 잘라다가 내가 유용하게 쓸 때가 있어서 좀 잘라가지고 가자고. 대나무가 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단단한 나무가 필요할 때면 이 쌀이나무가 요긴하게 쓰인다고 해요. 만물 박사의 손에서 또 어떤 결과물로 재탄생할지 예, 나중을 기대해보고요. 아, 승윤 씨, 이 정도면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돼요? 네, 가자고 이제. 네. 가지고. 예, 오늘도 산이선사한 고마운 선물을 받아들고 보금자리로 향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연인이 찾은 곳은 황토방 아궁인데요. 예, 어제부터 공들였던 칡조청이 잘 줄여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예, 여기 또 더할 게 있다고 해요. 아 여기다가 도라지도 넣으시게요? 조금 전 산에서 캐온 도라지를 넣어서 칡의 씁쓸해하고 떫은 맛을 중화시키려는 건데요. 예, 칡만 넣는 것보다 약성도 배가 되고요. 정성을 정말 많이 들이시네요. 약을 만들어서 우리 집사람 갖다 주려고요. 60대에 들어서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부쩍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꼭 맞는 남편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연못이 있었네요. 아, 내 어항을 넣어놨어. 산속 운치를 즐기기 위해서 자연인이 직접 만들어둔 연못인데요. 네, 여기 메기를 작년부터 넣어놨는데 메기요? 예. 와, 물 맑다. 에헤, 어항이 떠내려왔네. 아, 저녁거리 마련 위해서 미리 넣어뒀던 건데 이렇게 돼버렸네. 끓여내야지 일단. 예, 우리 승윤 씨가 좀 호기롭게 나서보는데요. 아우, 택도 없네. 안 돼.
오! 아 이게 웬 보트예요? 우리 손녀가 타던 거예요. 아 이거 타고 들어가시게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네. 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봐요. 네. 오, 재밌겠다. 아 보트. 그러니까 자연인 덕에 새로운 경험 많이 해보네요 진짜. 근데 여기 물고기 많이 있어요? 메기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뭐가 뭐 막 보이는데 뭐 이렇게. 네. 오, 야 진짜 이 중에 눈먼 녀석들이 좀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죠. 이야 크다. 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 가봅시다. 오, 됐습니다. 오, 오 잠깐. 오 재밌어. 오 이거 중심이 안 잡히냐? 뱃놀이인데 뱃놀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죠? 아 이렇게? 네. 운전을 아주 잘해야 돼 이거. 그죠? 그렇지 그렇지. 어 거기 어항이 있네 이제. 오 다 왔다 다 왔다. 어허. 다 왔어 다 왔어. 잘하네. 다 왔어 다 왔어. 뒤에 있어. 조금 더 나가 뒤로. 잡았다 요. 잡았네. 잡았어 잡았어. 아 이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일로 잘 사서 와봐요. 어 이거 뭐 오, 이거 뭐가 묵직해요. 어 뭐 잡힌 것 같아요. 어, 들어간 겁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어, 정착했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성공. 어 애썼어요. 어 재밌다. 아니 뭐 묵직하더라고요. 예. 끌고 오는데 움직인다. 움직였어. 들었어. 장 뭐야 이거? 메기. 아유. 오 메기. 뭐야? 아유 두 마리나 들어왔네. 야 메기 오랜만에 보네. 네. 반갑다 메기야. 잘 크고 아... 있었네. 이걸로 좀 몸보신 네. 좀 하자고. 알겠습니다. 실하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고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메뉴가 등장할지 남다른 그의 밥상이 궁금해지는데요. 밥 하시는데 그래도 그 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만 넣고 이거 감나수 넣어야 되는데. 아 감나수로 밥을 지어요? 네. 오. 그럼 밥이 차지고 약간 새파란 기가 나. 근데 이 자체가 좀 맛이 없잖아요 사실. 네, 마시면 돼. 거기 쌀에 들어가면 안 그렇다. 아 그래요? 네. 아 또 신비의 물이 네. 들어간 네. 밥. 메기 구이 한번 해야지. 아 구이로? 네. 메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좋아서 자연인은 탕보다 구이를 즐긴다고 해요. 네, 감나수로 영양을 더한 검은콩밥도 살짝 얹혀주고요. 예, 아까 산에서 가져온 쌀이 남은데. 네. 아, 그 메기 구우려고 그거 만드시는 거예요? 네. 딱 꽂아가지고. 양념 좀 만들어 보자고. 네. 네. 승유신 이 마늘 좀 찌워줘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간장이 네. 일반 간장이 아니라 칡간장이에요. 아, 칡간장. 네. 아, 간장도 칡으로 단 거예요? 네, 내가 개발한 거예요. 아, 직접? 네. 와, 칡 맛이 상당히 강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뭐, 이 음식에 넣어서 해 먹어봤는데 네. 괜찮아요. 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들기름. 들기름. 네. 후춧가루 좀 약간 넣고. 자, 마늘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마늘 여기다. 양념은 됐고 이제 아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죠. 아 이제 메기를 아. 이렇게 하고 네. 이것도 됐습니다. 됐어요. 이게 초벌구이 해야 돼. 이리 와봐요. 하나씩 구워봅시다. 요 쌀이나무 꼬챙이는 목질이 단단해서 잘 타지 않아서 좋고요. 또 불과 만나면은 구수한 향이 배어나와서 음식에 풍미까지 더해준다고 해요. 뭘 뿌리시는 거예요? 이 감나수. 아 감나수 여기도 뿌려요? 이 비린내 제거에 아주 1등 공신입니다. 아 비린내 제거. 이제 뭐 안 보이면 서운할 정도네요. 맞는 감나수. 양념제는 간단한데 먹은 맛은 아주 막 상당히 괜찮은 맛이 날 거예요. 아 맛있는 냄새가 나요 벌써. 2년 묵은 칡간장으로 만든 양념을 골고루 발라서 좀 더 구워주고요. 밥 다 됐나? 아, 잘 됐는데.
아, 진짜 잘 됐네요. 네. 아, 맞는 감로수로 지은 영양밥과 맛있겠다. 이 원기 회복을 도와줄 고단백 메기구이까지 완성이 다 됐습니다. 아, 일단 감로수밥이 저는 궁금해요. 처음 잡수는 거지. 오, 이게 감로수 그 특유의 맛이 있어서 밥맛에 그 맛이 더해질까 봐 살짝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 맛이 나면 못 먹지. 메기 한번 잡수. 메기는 뭐 뜯어야 제맛이죠. 아, 정말 이 빈말이 아니라 승우 씨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내일부터 아주 힘이 절로 나겠네. 아우, 쫄깃쫄깃. 어, 맛있네. 그 양념 맛이 기가 막힙니다. 직간장. 처음 먹는 사람 무한진편 내가 여러 번 먹으니까 확실히 좋아요.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평범한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낄수록 그에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부인께서는 가끔 오시나요?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오지. 밑반찬도 가져오고. 내 과일 좋아해. 과일도 잔뜩 사다 주고. 한 달에 두 번 오는 날을 학수고 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오셔서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집사람이 성격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 아주. 지금 진짜 부드러우시거든요. 부드러운 남자. 철라자 망령이라고 이제 철이 많이 났지. 좋은 얘기만 하고 좀 예쁜 얘기만 하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혹시 옛날 얘기하시면서 좀 부인께서 좀 서운하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아, 많이 하죠. 내가 옛날에 그 당신한테 부인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는데 그게 아주 절절히 지금 생각이 나니까 이제 내가 보복할 때가 왔다 이제 뭐 그런 말을 자주 해, 푸념처럼. 그래서 더 이렇게 열심히 사시나 봐요, 건강 챙기시면서. 나도 겁이 나, 지금 한 번 당하니까. 어떻게든지 내 마지막 여생을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생각에 이제 매일 그걸 다짐하고 사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와 함께 나눌 게 있어서 힘이 되고 고마운 이곳. 그가 산에 사는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행복이 깊어가는 산골의 밤, 어느덧 잠자리에 들 시간이네요.